750번에는 닮음 세 가지가 나와요. 이거 닮음 뭐랑 뭐랑 닮았는지 잘 파악해야 돼. 일단 전체 A, B, C, D가 있고요. 직사각형 큰 거. 그 다음 D, A, E, F가 있어요. D, A, E, F. 그 다음에 G, H, F, D가 아니라 얘입니다. 조그만 거. 조그만 거. 그러면 조그만 것과 중간 것과 그 조그만 것과 그 다음에 이 중간 것과 그 다음 제일 큰 것이 서로 닮았다라는 거야.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. G, H, F, D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아무것도 아닌 거야. 뭐 그런 것들 유념해 놓고서는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시선을 본다면 얘는 아무런 길이도 안 줘버렸어, 지금. 그러니까 얘는 조그만 거는, 제일 조그만 거는 지금 당장 쓸 수가 있다, 없다. 없다, 야. 그럼 뭘부터 써야 돼? 이 중간, 요 A, E, F, D랑 그 다음 얘 제일 큰 거. 이거 두 개와의 삼각형 닮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. 이해 갔어? 그러면 어떻게 닮음인가요? 놓고 봤을 때 자그만 건 나중에 생각합시다. A, F, D에도 아무런 길이 안 준 것 같지만 일단 줬단 말이야. 뭐가? 여기가 12거든. 그지?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제일 긴변 길이죠? 그러면 큰 삼각형의 큰 직사각형의 긴변 길이죠? 18cm. 그럼 얘네들 닮음비가 일단 몇 대 몇으로 나와? 12대 18로 2대 3이 나온다 이거지. 여기까지 이해 갔어? 안 갔어? 이해 갔어? 그럼 여기서 파란 것과 빨간 것이 2대 3 나온다라는 건 얘 대 얘도 몇 대 몇 나와야 돼? 2대 3 나와야 되지? 그럼 3 부분이 12지. 그럼 여기 면 몇 cm? 여기 8cm나. 이해 가냐 안 가냐? 선배나 됐어? 그러면 이제 비로소 무슨 삼각형을 찾은 거야? 무슨 작은 삼각형의 한변 길이를 찾은 거지. 즉 뭐냐? 요렇게 두, 요 직사각형하고 요 직사각형을 놓고선 얘가 8cm 그리고 얘가 18cm라는 닮음비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지. 그럼 몇 대 몇이야? 2, 4, 8, 2, 9, 18. 조그만 직사각형과 제일 큰 직사각형의 닮음비 몇 대면? 4대 9가 나옵니다. 여기까지 얘가. 그러면 얘 대 얘도 몇 대 몇이냐? 4대 9는 선분 2H 대 12가 돼서 4대 9가 나와야 되겠지? 이해가 안 가? 그럼 3번 2H 길이는 몇 대, 몇, 9분의 48이 나왔어. 여기가 9분의 48이야. 됐어? 전체가 12니까 9분의 48? 아, 이거 3으로 약분되는구나. 3분의 16이네. 쏘리. 3분의 16이라 할게요. 진짜 크니까. 얘도 얼마야? 3분의 36이지? 여기 길이 몇 센치야? 3분의 20 나오겠지. 준비가 됐냐?